둘러온 외계인 같은데? 아, 이게 상당히 부끄러운 아이템이었는데요. 이게 괜찮다 그래서 했는데. 아니 근데 존나 멋있어. 네? 아. 거부됐는데요? 왜 거부를 했지? 삭어버려요. 그냥 툭툭 부서져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의 호수는 BMW F10 528i 차량, 이 차량에 지금 오일 루유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은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오일이 로크한 커버에서 누유가 됐던 것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크한 커버를 교환하려고 해요. 가스켓만 교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식이 좀 지나니까 로크한 커버를 어셈블리 교체하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이 세퍼레이터라고 보니 흔히 부르는 흡기 압력 조절 밸브, 그 밸브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통째로 교환해야 돼요. 그 플라스틱의 변형도 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누유 지점은 오일 필터 하우징. 여기서 누유가 엄청나게 또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수리를 할 거고, 예방 정비로는 이 냉각수 보조 탱크. 어차피 냉각수가 빠지기 때문에 냉각수 라인을 좀 예방 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 통이 좀 오래돼서 안쪽에 플라스틱이 좀 삭었어요. 그래서 통과 이 캡 같이 교환하고, 이런 냉각수 파이프, 그리고 요거 그 헤드에서 서머스택까지 가는 요 냉각수 호수, 이런 플라스틱 류들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 통째로 촬영을 하면 좋겠는데 저도 오늘 일이 바빠서 사이사이 찍어 볼게요. 한번 최대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옆에는 그랜드 체로키의 터보 교환을 위해서 이렇게 엔진을 탈거했어요. 이 엔진은 이게 푸조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세라티 디젤과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터보 교환을 위해서 엔진을 내리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터보 때문에 엔진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내려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있어요. 안 내려도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작업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내리고 하는 게 작업의 완성도가 높으니까 내린다는 거지, 뭐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안 내리고 다 하죠. 억지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깨끗하게 내리고서 작업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내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안 내리면 불가능합니다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재주가 다르니까. 아무튼 요거는 터보를 신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엔진을 탈거해 놓은 상태예요. 저는 제가 하는 작업 계속 이어서 할게요. 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로크한 커버를 탈거하기 위해서 여기 인젝터를 통째로 이렇게 탈거를 해버렸어요. 통째로 탈거하고 DME도 떼고, 인젝터 라인을 뺐기 때문에 연료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차량의 도어를 열거나 닫거나 하는 작업은 하면 안 돼요. 차량이 계속 휴먼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배선들은 저렇게 묶어놓고 이제 커버 볼트를 하나씩 풀어줘야 돼요. 요 밸브트로닉스 모터를 먼저 탈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잠깐 요 밸브트로닉스 모터는 요 4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손으로 안 돌아가는 쪽 말고 돌아가는 쪽 한쪽만 돌아가요. 이쪽은 안 돌아가고 장력 때문에 돌아가는 쪽으로 끝까지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밸브트로닉스가 장력을 해제하는 거거든요. 장력을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톡스 볼트, 그리고 여기 볼트, 여기 볼트, 이렇게 세 개 풀르면 탈 것 같아요. 자, 여기 요 밑에 브라켓 볼트를 먼저 해제하고요. 가스켓 방향의 볼트 두 개를 또 탈거해야 돼요. 일단 브라켓 볼트 먼저 탈거할게요. 이거 좀 잠깐 잡아줘요. 찍으면서 네. 작업을 못하겠다. 아. 옛날엔 했는데. 아. 이제 빠져서 그런가 봐. 완전 깔깔이 되게 ASMR 같아요. 아, 그래? ASMR 해줄까? 귀를 가지면 느끼게. 소리가 안 좋은데? 깔깔이가 좋아야 되는데.
거를 이렇게 하면 모터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다시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기어 나와요. 이게 웜기어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서 빠져야 돼요. 어, 뜨겁네. 그리고 이 작업의 핵심은 요 플러그 홀 방열판을 탈거해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생긴 킵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누르고 살짝 누르고 올리면 빠져야 되는데, 아,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그치? 전혀 쉬운 일이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찍으니까 안 빠지네? 이렇게 빼야 되고, 잘 빠질 때는 되게 잘 빠지는데 안 빠질 때는 참 더럽게 안 빠져. 카메라가 있어서 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어, 카메라가 있으면 좀 긴장도 되고 이 부품도 긴장을 하잖아. 아, 자기가 나오니까 수줍기도 하고. 나도 카메라 앞에 있으면 어색한데. 거야? 평생을 붙어 살아서 헤어지기가 싫은 거냐? 아휴, 새끼들. 아휴, 헤어지면 슬픈 거야. 하지만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치. 언제나 새 거가 좋아. 아. 새 엄마만 빼고. 아. 새 부인도 좋잖아. 아. 아, 편집 참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전 찍으라 그래서 찍었을 뿐입니다. 아이고, 얼굴이야. 가스캔. 바삭하긴해요. 바삭바삭 소리 나요. 아, 이거보다 더 심한 차도 좀 많은데. 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뭐. 갔다 와서 좀 여기만 청소하고 밥 먹자고. 아, 배고파. 이제 커버를 조립하기 전에 일단 여기를 청소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 어차피 오일도 교환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에 이렇게 청소를 약품을 뿌려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청소하고 고루루 이렇게 장착할 면을 좀 닦아줍니다. 고독한 커버 신품을 주문을 했고 언박싱. 이게 신품도 불량이 나는 케이스가 간혹가다 있어요. 한번 경험했는데 유튜브가, 아, 이거 정품인데 정말 이렇게 여기가 벌어져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신품이. 그래서 이거 확인 먼저 해줘야 되고. 정품 메이커 마크가 찍혀 있고요. 말레이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애프터 제품은 못 써요.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프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쓰던 걸 가스켓만 교환해서는 문제 발생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정품으로 교환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이거는 자, 이제 신품에 로컨 커버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 플랜은 오일을 다 하우징 작업해야 돼요. 그냥 볼트 지워놓고 그 밸브트로닉스 모터 장착하고 나중에 작업 시동 걸기 전에 밸브트로닉스 학습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볼트 먼저 조임을 할게요. 인젝터까지 장착하고 이제 밸브트로닉스 모터를 장착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 넣고 나중에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꽂아주면 돼요. 뭐 크게 다른 작업, 아까 뺄 때처럼 그런 작업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고 나서 스캐너로 밸브트로닉스 학습 초기화만 다시 한번, 어댑테이션 초기화만 다시 한번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해요. 그 제 포지션을 찾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작업에 어떤 포인트는 없어요. 자, 오일 1타 하우징은 지금 탈거를 했는데 이제 쿨러 쪽만 탈거를 먼저 했어요. 하우징 탈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일이 많이 새면 기본적으로 요 벨트 쪽과 요 상부 호수 여기를 그 오일로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일단 지저분해지는 것도 지저분해지는 건데 이런 호수 고무류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물호수 지금 뽑으면 이런 상태예요. 플라스틱이 이미 삭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손을 안 부서지네. 아씨 쪽팔리게. 플라스틱이 일단 삭았어요. 부러진 이게 그 종이 종이 뭉쳐서 탈 만들던 그걸 뭐라 그러지? 죽 써가지고 옛날에 탈 만들 때 아. 종이 죽 쓰잖아. 네네. 꼭 그런 재질처럼 플라스틱이 이렇게 삭아버려요. 그냥 툭툭 부서져 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의 호수는 주행 중에도 차량의 이 물호수를 파손시키는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압력이 상승하면 이거는 필히 같이 바꿔 주셔야 돼요. 여기 이 가스켓을 교환하실 때 그리고 벨트도 지금 바깥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고 오일에 이미 쩔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교환을 하고 있어요. 자, 가스켓은 이만큼 늘려가지고 뭐 오일이 때가 되면 안 셀 수가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간이 되면 무조건 누유가 되게 만들어 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세척을 해서 재사용을 할 거예요. 이쪽 부분은 이제 탈거한 부분에 세척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아이고 이거 면제 닦냐 이거? 이거 다 닦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이제 하부 쪽에 묻어있는 오일까지 다 닦아줘야 추후에 다른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솔레노이드까지 빼서 세척을 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먼저 세척을 하고 솔레노이드 뺄 거예요. 이물질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세척기 안으로 이 세척할 부품들을 집어넣고 여기 안에서 고압약품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한 고압약품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청소한 다음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뭐 작업하면서 제가 찍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일하느라고. 자. 이렇게 세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눈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 아,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이 있죠. 카메라가 네. 빛의 조도를 맞추니까 아. 불 나온 외계인 같은데? 아, 이게 상당히 부끄러운 아이템이었는데요. 되게 괜찮다 그래서 샀는데. 아니 근데 존나 멋있어. 네? 아니요. 아니 얼굴 안 나와. 아 그래요? 이 빛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 냉각수 보조탱크는 신품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이게 플라스틱 안에 재질이 별로 좋지 않아져 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신품으로 교체하고 요 리턴 파이프 냉각수 얘도 신품으로 교체할 거예요. 와 자동 조명이네 그거. 나도 그거 달까? 네. 촬영할 때? 어차피 이렇게 찍으면 내 얼굴이 안 나오거든. 네. 이렇게 하면 오우씨 좋은 아이템이야. 요 호수는 신품으로 지금 장착을 해놨고 다 오일 묻었던 자국들은 닦아줬고 요 솔레노이드 밸브 오링도 바꿔줘야 되니까 지금 바꿔야겠죠. 안 그러면 벨트에 또 오일 떨어지니까 벨트 교환 전에 저거까지 교환을 해놔야 돼요. 벨트는 여기에 보시면 요 라인이 약간 바깥으로 밀려난 게 보여요. 안쪽보다 벨트가 약간 골이 바깥으로 밀려났는데 지금 일단은 시작 단계이긴 한데 이 텐셔너 자체가 기울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기울어서 벨트가 바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바깥으로 나온지 안 나온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점검 포인트예요. 요 벨트는 아까보다 밝기를 좀 어둡게 했어요. 아 그래? 네. 아 그럼 얼굴이 나온단 말이야. 아, 안 돼요. 이렇게 이거 참 호수 진짜 잘 터지는데 이거 이게 주행하다가 플라스틱 부분이 탁 터져 버려 가지고 그냥 주행 불가. 이거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들어가는 오링 신품으로 갈아줄 거고 이 오일리타 하우징의 가스켓은 요거는 애프터마켓 파츠 부품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애프터마켓 부품을 제가 초창기 때 썼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누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품을 써주기 시작했고 정품 쓰면 한 3년 정도까지는 크게 별탈 없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바너스 컨트롤 솔레노이드는 흡기 배기가 없어요. 흡배기 구분은 없고 위아래 아무 쪽이나 꽂아도 돼요. 단자가 바뀌면 안 되죠. 대신에
들고는 오링을 이렇게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벨트는 지금, 어우, 조명 죽이는데. 텐셔너랑 벨트를 탈거하고, 이제 클리닝을, 아, 누가 그러더라고. 클리닝 그런 영어 쓰지 말라고. 한국말 쓰라고. 세척을, 아, 이거 참, 어렵다. 그치? 그냥 하든 말대로 해야 되는데. 닦을게요. 닦을게요. 아, 참, 말 한마디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거 뺐을 때, 이거 확인해야 돼. 아, 네.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 혹시 이렇게 반대로 딱 붙였을 때. 한번 해봐봐. 나 지금 손이, 안 되네? 해봐. 근데 지금, 여기를 막어. 그 돌려봐봐. 한쪽으로만 돌고. 한쪽으로 돌아? 네, 한쪽으로만 돌고. 잘 돌아? 네, 보세요. 약간 저항이 있고. 아, 약간 저항이 있지. 네, 근데 반대로는 안 돌고. 오케이. 네. 원웨이 풀리는 정상적이라고 봐야 돼. 네. 원웨이 풀리가 있는 이유는? 돌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 걸릴 때 반대로. 반 토크가 생기잖아?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악셀을 밟을 때, 그리고 네. 악셀을 놨을 때. 네. 악셀을 놨을 때는 반 토크가 걸리는 거잖아? 네. 엔진이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벨트에 돌아가는 관성이 더 큰 상황. 아, 네. 그 상황이 되면 저 벨트가 떨어버리기 때문에 그 떨림을 잡기 위해서 원웨이 클러치가 들어가는 거고, 원웨이 베어링. 네네. 원웨이 베어링이 들어가는 타입들은 대부분이 이 피동축 쪽의 벨트 길이가 네. 긴 차량들, 특히 이 차량처럼 네. 그런 경우에 원웨이 베어링이 항상 장착이 돼야 되고, 고장이 나면 소음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웅웅웅웅웅 하면서. 악셀 딱 넣으면 웅웅웅웅 그런 소리 나. 원웨이 베어링이 고착이 되게 잘 돼야 이 분노의 임팩질을 하는데 녹이 나거나 했을 때 고착이 저 말만 하려고 하면 임팩질 하더라고. 저거 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안 치잖아 이제. 일부러? 저기서도 알고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벨트가 골이 정확하게 껴있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더블 체크해야 돼. 안 그러면 벨트가 나중에 입고 됐을 때 미친년 머리카락이 왜 여기 있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본인 차면 어셈블리로 갈 것 같아? 아니면 이것만 갈 것 같아? 저요? 저는 이것만 교체할 것 같아요. 전에 타던 차도 이것만 교체했었고요. 네, 타던 차도 이게 있는 차였으면 BMW였겠네? 네? 아 가솔린? 네. 뭐 탔는데? 저 290, 320 아니에요. N46M. 아. 팔은 거야? 폐차시킨 거야? 팔았어요. 아니 그 엔진이 엔진에 하자가 많아서 폐차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 290. 가장 싫어하는 엔진인데 내가. 가스켓을 이렇게 장착하고 미션 오일 다 교환했고 엔진 오일 주입 리필하고 초기화하고 시동 걸면 되겠네. 물 넣고. 네. 저녁이 되면 조용해서 좋아. 아 네. 밖에 차들 안 다니고. 아 정신이 없으니까 낮에는 전화도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고. 그래도 요즘에 아주 늦게 전화 온 사람들이 좀 적어졌어. 새벽 3시에 엔진을 얼마냐고. 2시, 1시 반. 2시까지는 안 됐고, 아우디 A4였던 것 같아. 그 12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에어슈바가 터졌는데, 뭐 상의할 게 있다고 전화 온 사람도 있었고. 12시 반에 상의를. 준비하려면 뭐, 장사해먹는 사람이 죄인이지 뭐. 그런 마인드지 뭐, 니들 좀 버는 거니까.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 게 있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잖아.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은 오는 놈을 못 봤어. 새벽에 전화하는 놈들. 술 취해서 전화하는 놈도 있어. 진짜로. 술 먹다가 생각나서 나중에 장사할 거 아니야. 네. 장사해보면 전화 안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화 안 받고 예약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금 콜센터들 대부분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시스템 만들잖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ARS 동행 놓고 한 번에 높이를 맞춘다고? 와우 레스토랑에서 인증해 봤나 본데.
한번 또. 한번 더? 예. 여기서 많이 쏟아봤어요. 이런 것들은 어떨까? 와. 키온, 프락셀, 똑딱할 때까지, 그리고 네. 히타, 최고 온도, 1단, 그리고 악셀 페달을 이제 놓으면, 자, 이제 순환이 되고 있어. 문 닫았나? 네. 키 꺼진 거 아니야? 어, 켜져 있습니다. 어떻게 열어? 네. 저번에 닫았는데 켜져 있더라고요. 꺼져. 그래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거나, 미등을 켜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에어블리딩을 하면서 밸브트로닉스 모터를 탈거하고 다시 부착을 했기 때문에 시동 걸기 전에 학습 과정에 들어가려고 해요. 거부됐는데요? 왜 거부를 했지? 한 가지 이유라는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아래 현재 볼테이지 서플라이. 아, 전압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이 전압이면 되는데? 아, 그래요? 싸가지 없네. 네, 그거요. 컨트롤 유닛 통신이 거부됐다고? 작업 후에 밸브트로닉스 초기화가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봤더니 모터가 죽었어요, 갑자기. 계산 다 한 건데. 아씨. 일단은 빨리 가자. 아씨. 아씨. 빡빡해. 아. 모터가 갑자기 죽었어. 일단은 조이는 방향으로 다 돌려놔야 텐션이 해제되니까. 아이씨, 뭐 이러냐. 됐네. 이제 정상이야. 이 새끼 죽었어, 이거 갑자기. 됐어, 시동 걸어봐봐, 이제. 아, 이렇게 얌전한 걸. 밸브트라이스가 왜 근데 갑자기 죽었었을까? 아예 학습 자체가 안 됐었어. 근데 이게 여기도 부러져 있었어, 원래. 와, 엔진 완전 얌전한데? 저 상태가 원래 안 좋았었어. 뭐, 그랬으니까 열고 닫으면서 죽었겠지. 부담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다행히 그 부품이 있었어. 이제 내일 세척하고 가자고. 가자, 가자, 끝! 삐삐. 아롱. 가롱. 삐삐. 삐삐가 그렇게 듣기 싫어? 네 이름이야. 대답하는 거 아니야? 삐삐. 아, 대답하는 거야? 삐삐. 사랑해.